자, 이번 이야기는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세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나흘 동안의 휴가를 끝내고 오늘 청와대에 출근을 했습니다. 거취 여부를 밝혔지만, 아직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 왔는데요.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패싱을 당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 자, 나흘 동안 어떤 고민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교수님, 네. 그 동료들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잠깐 소개도 했습니다만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미 동력은 상실했다. 네. 두 번째, 박범계 장관은 평생 만나지 않겠다. 어허. 딱. 그 심플하게 정리를 했죠. 사실은 네. 그 전에는 저도 이게 중간 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약간 압박석 아니냐 이렇게 네. 패싱 논란 있으면서 사의 표명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압박석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네. 이 문자를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네.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본인이 모르지 않았고 그런데 네. 보도가 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멘트가 없는 관계로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좀 보면은 동력 상실했다라는 건 사실은 역할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의욕이 없어졌다는 것. 이거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신수석이 올 때만 해도 상당 부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네.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검찰과 법무부를 약간 소통을 잘해라. 그리고 그 중심에 신수석을 둔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는데, 사실 지난번에 인사를, 간부 인사를 보면은, 그러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 역할을 없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박범계 장관은 평생 보지도 않겠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죠. 이거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네. 일단은 주말까지만 해도 네. 토요일 직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알려진 게 청와대가 신수석을 설득을 하려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표 수리 여부만 지금 남겨둔 상태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주로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기류가 조금 바뀌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직 뭐 우리는 팩트는 모르죠. 그렇죠. 그럼 결정이 나와봐야 할 수 있지만 주말 내내 또 휴가 이틀 동안 네. 무려 나흘 동안 청와대는 다양한 경로로 이 신수석의 이 사의 표명을 좀 거둘 수 있도록 네. 만류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신수석이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수석만 동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도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정부 처음으로 그래도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기용해서 그렇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조율하려고 했던 시도인데 네. 불과 이게 두 달이 되지 못해서 좌초되는 상황이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만류에 포커스를 방점을 뒀습니다만 문제는 만약에 아까 신수석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변동 가능성이 없다면 청와대는 아마 한 어제부터는 네. 플랜 B를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건 뭐냐면 그렇다면 거취는 결정돼 있다. 그렇군요. 번복은 어렵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구인가. 네. 교체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뭔가 발표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뉴스 시작 직전에 갑자기 오후로 발표가 네. 바뀌었다라고 네.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 조금 더 막판 또 설득을 하는 건 아닐지 네. 조율을 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요. 일단 신수석은 나흘 동안 휴가를 지내면서 지인들에게 박범계 장관은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박범계 장관은 지난주에 얼마든지 신수석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당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재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신수석 사이의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게 검찰청법 34조입니다. 네. 그 이제 문구를 보면 실제로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이런 절차로 돼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간의 검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국장과 이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대리해가지고 인사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실과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이제 사정기관으로서 최종적으로 인사를 이제 대통령을 사실상 대리해가지고 마침표를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로세스로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 네 자리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사장급 인사였고 사실상 민정수석이 교체된 이후에 첫 인사였기 때문에 검찰과 그렇다면 화해 모드로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사에서 민정수석이 패싱을 당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보통 이 청와대의 참모진으로서 본인의 운영의 폭이 사실상 없다라고 판단 내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을 평생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격앙된 문자를 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